오얀타우말로 페루 대통령 당선자가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날 수도 리마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는 경축특사로 파견된 우리나라 이상득 의원을 포함해 세계 100개국에서 온 정상들과 외교 사절들이 참석했는데요. 페루 대통령 취임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좌파 성향의 오얀타우말로 페루 당선자가 어제 공식 취임했습니다. 우말라 대통령은 이날 수도 리마 국회에서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정상들과 외교 사절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를 받으며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Al terminar este mensaje, reitero que soy un soldado de la democracia. Y como dice la frase célebre de la independencia, firmes y felices por la unión. Muchas gracias a todo el país. ¡Que viva el Perú! 취임식에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 남미 국가 정상들이 참석했는데요. 육군 장교 출신인 우말라 대통령은 2011년 대통령 선거에서 7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수천 개의 연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연 날리기 세계 신기록에 도전한 것인데요. 무려 1만 3천여 개의 연을 동시에 날리면서 이전 기록인 1만 500개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네스 신기록 도전 행사는 국경 봉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매년 열고 있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속 화제 유다현이었습니다.